어제는 폭설, 오늘 아침은 강추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오가 되면서 바람결은 오전에 비해 한결 부드러워지고 있는데요. 낮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햇살도 따사롭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대구가 7도, 제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워낙 크고 또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한 탓에 오늘의 감기 가능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전 해상에는 강풍이 예상되고 물결은 최고 4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인 곳이 많습니다. 이면도로나 또 볕이 잘 들지 않는 터널 밑을 지나실 때는 더욱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